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영원한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지난주에 우리 신자들 50주년을 맞아서 우선은 11월과 12월은 워밍업으로 기도운동 중심으로 해서 두 달 동안 기도하면서 우리가 행운들과 함께하는 성인봉 청청봉 모여서 잘 머리를 맞대고 쓰면, 사용하면, 이 중요한 머리를 쓰면 좋은 아이디어가 나와서 50년, 본당에 맞는 50년 기념사 행사가 잘 되지 않겠나. 또 신부님이 적극적으로 끌고 계시니까 신부님이 만약에 끌자고 이렇게 뒤로 하고 물러나면 자꾸 뒤로 물러나니까 이 끄는 대로 잘 따라가서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모임이 분과별로 자신 중심을 다해서 사업장 서서 잘 해나가겠습니다. 여러분 많은 관심과 격려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그리고 하시면서 저희한테 말씀해 주시고요. 또 여기 나중에 오신 한강호 연구원철 홍웅기 홍성녀 목사님은 이제 조카로 어디든지 갈 수 있으니까 본인들이 원하는 쪽으로 이렇게 가시면 좋겠습니다. 여기 행사부의 박호영 대리는 제가 오타를 쳐서 박호영이 아니고 현입니다. 주님의 성공한 하나님, 이제와 저희 주를 해 저희 죄인을 위하여 되소서. 아멘.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참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오늘 갑자기 행사부가 두 분밖에 안 왔어요. 그냥 안 와가지고. 아유 진짜 홍보부 진짜 우리 함께 해주신 전지청 회장님 그리고 우리 중기원회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끝까지 좋은 시간 되시고 우리 중기원회가 앞으로 잘 할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 그 도움을 청하면서 제가 그건 하면 여러분들 대형되겠습니다. 네. 아유, 너무 쉽다. 신부님과 다행이다. 우리 앞길에 대해서 도움을 청하면서 더 네. 네. 아 좋다 이거 진짜 잘 좋다. 아 너무 쉽다. 간단해야 돼 인생은. 아 나이가 좀 많으니까 이해해 주세요. 1% 부족한 저를 아마 이제 더 만땅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저 이 자리에 세워주신 것 같습니다. 50주년을 하면 위하여로 하겠습니다. 50주년을 위하여! 수정 화이팅! 베드로